격투기 핫 이슈. 위승배 감독님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격투 레카 블랙볼입니다. 위승배 감독님 같이 먹고 살자 매. 같이 가자 브로. 이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빅토리로 도발할 수 있는 분 바로 권하수 선수인데요. 권하수 선수가 또 병희 엄마 선수를 엄청나게 또 강하게 도발하였습니다. 일단 권하수 선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 보겠습니다. 와 정말 진짜 엄청나게 도발을 했네요. 만약에 권하수 선수랑 명희 엄마 선수랑 MMA 시합한다면 저는 예전 영상에서처럼 5.5-4.5 권하수 선수 승을 예측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MMA 룰이고 MMA적으로는 권하수 선수가 많이 앞서게 됩니다. 근데 두 분 경기는 절대 열릴 수 없어요. 예, 소속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열리지 않을 매치고요. 아마도 이렇게 도발한 거 아마도 이렇게까지 도발하는 거는 어떻게 명현만 선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하수 선수가 이렇게까지 또 명현만 선수를 또 도발하는 이유가 권하수 선수가 정문홍 대표 기획 리얼파이터 절대고수로 나오고요. 4월 30일 대구에서 열리는 로드FC 060 대회에서 설령호 선수랑 복싱룰로 매치를 있습니다. 권하수 선수가 그동안 KG를 떠나 있으면서 좀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새 명현만 선수하고 영철 씨가 가장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또 도발하면서 자기의 네임 인지도를 자기의 인지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권하수 선수가 엄청나게 스타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진짜로 대단하신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빅토리로 이렇게 빅토리 이 승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걸로 이렇게까지 막 쌍욕 대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권하수 선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권하수 선수의 이런 도발로 격투기 판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선수들도 이제 경기 실력 외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라인 마이크업을 하는 이제 시대가 이제 한국에도 왔습니다. 예. 자기 자신만의 뚜렷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 이제 흥행이 된다는 걸 이제 선수들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내 뭐 복싱 대회든 격투기 대회든 아마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 라인들이 많이 구성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뭐 검정과 신종훈 선수 매치만 봐도 알죠. 벌써 뭐 서로들 궁금해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만 봐도 이제 압니다. 예. 앞으로 격투기판이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FC 060 대회 설령호 선수, 권하수 선수 복싱 매치는 권하수 선수의 판정승을 예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